자, 2024년 5월 13일 시황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정씨입니다. 금요일날 제가 오전에 쐐기의 형태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드렸었는데, 쐐기가 요렇게 직선으로 걸리면은 아마 조금 흔들어도 팍 튈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, 그날 미정씨가 폭 튀었어요. 그죠? 240 정도 지지를 받으면은 폭튈 거예요 라고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려드렸고, 그 다음에 350 정도는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, 이때 디데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는데, 좋지 않게 나왔죠.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 부분이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350에서 그냥 갖다 쳐 박아버렸죠, 지수가. 만약에 이 쐐기형을 가지고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이면 이런 데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고, 저는 그날 이제 자다 깨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330, 340 이때 있는 거야. 뒤도 안 보고 매도 쳤죠. 매도 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카톡하고 즐기다가 잠이 들었는데, 그 뒤에 제가 마지막에 시황을 드린 게 270에서 320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, 올라왔죠. 이거 오늘 어떻게 보느냐, 한번 눌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. 일단 시장이 이번 주는 경계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. 경계감. CPI 좋게 나올 건 알아요. 지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기 전에는 저 정도 지표 가지고는 뭐 18,700을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. 넘어가려면 다른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, 나스닥은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오후에 우리가 보자고요. 우리 시장인데 5분 봉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또 수렴을 해가는 과정이죠. 여기는 단기적으로 막힐 수 있고, 여기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372 지지, 374 돌파 체크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374가 돌파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밀리는 힘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, 강한 저항은 37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. 500만원 챌린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902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주 내로 저한테 치킨 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국선 하루 손절 나간 거 빼고는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